그래서 민철이 D에 12입니다. 잠깐만요. 그 컴퓨터가 왜 이렇게 느리지? 자, 먼저 D에 12에 나오는 단어들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와라, 민철이 복습 확인 문서. 일단 빈 거 하나 있지 않나? 자, 시작하겠습니다. 축구. Soccer. S-O-C-C-E-R. 오케이, 빨라 좋습니다. Tennis. T-E-N-N-I-S. 오케이, 야구. Baseball. B-A-S-E-B-A-L-L. 오케이, Badminton. B-A-D-T 어? D? 아, M-I-N-T-O-N 오케이 Basketball 잠깐만요 총 뭐 방금 낸 거지 이거? 네? 언제 낸 거야? 저 그거 올 때 오? 그래? 네 그러면 너 지금 다 했어? 네 너 몇 시 차지? 45분? 40분? 50분 오케이 오케이 하겠어 농구 B-A 아이고 일단 발음부터 해주세요 Basketball B-A 아 나 바쁘다 B-A S-K-E-T B-A-L-L B-A-L-L 오케이 훌륭하고요 그래서 Soccer, Tennis, Baseball, Badminton 전부 공통점은 전부 무슨 시다? 이름시 이름시고 셀수가 있어 아 없어요 눈치챘네요 그쵸? 네. 만약에 셀 수 있으면 분명히 문장에서 사용할 때 하나면 어다 그렇죠 여럿이면 사커즈 이렇게 하겠지만 축구를 어떻게 셉니까? 선생님 셀 수 있던데요? 자 축구 시합은 셀 수가 있어 그러니까 축구 시합을 영어로 뭐라면 사커 게임 또는 사커 매치라 그래요. 네. 그러면 축구 시합 둘 하고 싶으면 soccer games 또는 soccer matches 이렇게 시합은 셀 수 있지만 축구 자체를 어떻게 셉니까? 알겠습니까? 그래서 문장 속에 쓸 때 뭐가 없죠? 됐습니까? 오케이. 그러면 문장들 만나보도록 할 텐데 어떤 운동을 좋아하는지 묻고 답하는 문장들이 쭉 나올 텐데 여기는 이 앞에는 너는 뭐 좋아하니 이런 거 배웠었는데 이번엔 너는 뭐 좋아하느니가 아니죠 됐습니까? 그렇죠 자 그래서 Does he like soccer? Does he like soccer? Does he like soccer?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 문장 중에서 Does he 오 뭐 들어있다? Does 그렇죠 됐습니까? 오케이 선생님이랑 그때 배웠던 거 계속해서 나옵니다 알겠습니까? Does he like soccer? 오케이 물어봤더니 Yes he does Yes he does Yes he does 그러면 does는 뭐 대신 할게? He likes soccer 대신 온 거예요. 됐습니까? 네. 그러니까 이게 하다시잖아, 하다시. 그러니까 하다시로 대신했는데 he가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do가 아니고 does가 와야 되고 여기에 그래서 yes, he is도 안 되는 거예요. 네. 오케이. 계속해서 어떤 종목 좋아하는지 계속 물어보겠습니다. 그래서 뭐라 그랬더니 does he like baseball? Does she like baseball? Does she like baseball. 오케이 그랬더니 또 좋아하나? 예 좋아하네요. Yes she does. Yes she does.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does는 뭐 대신 왔다? Yes. He likes. 그렇죠. Baseball. Likes baseball 대신 왔죠. 맞습니까? 네. 컴퓨터가 왜 이렇게 느려졌지?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. Does she like badminton? Does she like badminton? Does she like Badminton? 그랬는데 이번에는 안 좋아하니까 No, she doesn't No, she... 예, 안녕히 가세요 수고했습니다 No, she doesn't Like...
그 배드민턴. 그렇죠. 여기 likes 하면 안 되는 거 알죠? 여기에 does가 앞에 나갔으니까 no she doesn't like badminton. 오케이. 훌륭합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민철이 쓰기 시험 다 맞았고요. 말하기 시험도 다 했고 다 잘했고 선생님이 응용으로 물어본 것들도 잘 대답했고요. does가 뭐 대신 왔는지 이런 것도 잘 대답했습니다. 오늘 청취존 만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수고했습니다. Minchara, 너 물론 다른 과목 하느라 바쁜 건 아는데 초등학교 네 시기 때 영어를 빨리 끝내놔야지 나중에 중학교 올라가서 편해지거든. 그래서 최대한 올 수 있을 때 와줘야 돼, 민철아. 알겠어. 지금 너 필 받았기 때문에 좀 달려줘야 돼. 오케이.